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정답이 바꿔주는 정답 파악 정구입니다. 자, 우리 고2 학생들 오늘 학력평가 봤는데 시험 보느라 일단 너무너무 고생을 했고, 자, 문제는 어땠나요? 그치, 좀 대부분 뭐 어렵다고 느낄 거야, 그치? 근데 너희가 보는 이 고2 모의고사가 고3 모의고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 되게 어려운 시험을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크게 발전하는 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다 실력을 갈고 닦아 놓으면 고3 가서 편하다. 고3 가서 화학 공부할 때 편해. 내년도 함께 하는 거잖아, 우리. 맞잖아. 떠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자, 가자. 함께 가자. 자, 문제 한번 선생님이 쭉 풀어볼 텐데, 선생님이 주요 문항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해설지 봐도 할수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너희들 얼마나 아끼는 줄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현재 시각 새벽 1시 반이야. 일단 고3 형들 누나들이 그 언니 오빠들 수능이 얼마 안 남으셨잖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먼저 해드려야 돼. 그리고 문제가 9시에 떴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때부터 촬영 고3 먼저 촬영하고 종평하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 걸 찍고 있는 현재 시간 1시 반 2시 반에 할것 같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볼게. 자, 우리 같이 열심히 하는 거야. 자, 1페이지 보면 1번 패스, 2번 패스 해도 되겠지? 자, 3번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이게 뭐 돌려서 하다 보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 그건 아니죠. 자, 지금 보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이제 색깔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온이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럼 이온은, 봐봐. 이온이 되면 18쪽의 배치를 갖는다고 그랬는데, 봐봐, 이게 만약에 양성자잖아? 이게 양성자면, 이게 지금 가를 보면 바로 나와. 이게 양성자면, 이게 뭐 양성자로 가정을 해볼게. 자, 아니라 지울 건데, 이게 양성자면, 이거 둘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전자잖아. 그지? 그러면 전자가 11개면 18쪽 배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 넌 양성자? 아니구나. 이건 싹다 양성자가 아닌 거야. 마찬가지야. 요게 양성자면, 이게 양성자면, 그러면 이게 양성자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또 뭐야, 양성자다.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전자일 텐데, 11하나 12개는 18쪽에 배치 없잖아요. 18쪽은 해, 네, 아니까. 그러면 10개나 18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아, 여기 양성자 놓으면 이 조건에 위배되는구나. 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게 양성자면, 자, 이게 양성자, 가운데가 양성자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양성자, 양성자, 양성자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이온이 됐을 때는 18쪽에 배치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게 양성자면, 자, 이둘 중에 하나가 전자일 거야, 그지?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양성자면 둘 중에 하나가 전자일 거고, 이게 양성자면 둘 중에 하나가 전자일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양성자면요. 전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원자가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전자라면, 자, 그러면 이게 전자가 더 많아서 음이온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전자가 되면 이거는 중성 원자가 될 거고, 자, 그럼 이게 전자면 여기에서 17개, 17번이 18개면 Cl- 가 된단 말이지. 자, 근데 여기에 전자면, 이게 전자고, 이게 전자고, 이게 전자다라고 하면, 봐봐. 11번인데 전자수 11개면 원자죠. 그 다음에 12번인데 전자가 10개면 12번 마그네슘이 양이온이지. 그 다음에 17번 염소가 18개가 되면 Cl- 가 되면서 이게 이온일 텐데, 그러면 요거는 중성 원자고, 이건 이온인데, 이온이 경우가 모두 18쪽의 배치를 갖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이제 전자가 돼버리면 중성자가 되면서 여기가, 이게 만약에 전자라고 해볼까? 그럼 이게 전자라고 해봐. 그럼 이게 전자 라고 하면, 자, 양성자 11개고 전자가 12개면 이건 이온이잖아. 그지? 양성자 전자가 같이 하면 이온이니까. 근데 이게 18쪽 배치가 아니라서, 그래서 전자가 아니라고. 자, 그래서 이게 전자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가 이제 중성자. 그렇게 배치해 놓고, 자, 보기를 풀면, 자, 이제 1번 답이 될 거고요.